36장. 자, 인사임용론이 나왔는데, 최근에 보면 인사임용론이 출제 비중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어요. 보통 한 인사임용론 봤다가 그전에 한 두 문항? 한 두세 문항 정도 출제되던 것이 지금은 한 세 문항 이상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사임용론 봤다가. 네. 자, 여기 인사임용론에 보면 1번. 역관제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인사제도가 변천되는 건 첫 번째가 역관제가 나왔어요. 역관제 반발로 등장하는 게 뭐다? 실적제. 그 다음에 실적제에 대해서 대표 관료제. 이런 흐름입니다. 그럼 역관제가 추구하는 이념은 뭐다? 민주성이에요. 실적제가 추구하는 이념은? 능률성이죠. 실적제는 능률성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 관료제는? 형평성이죠. 각각. 그죠? 네. 실적제를 생각할 때는 공개 경쟁 시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선발한다는 거죠. 대표 관료제는 출신 집단에 따라서 공무원 선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역관제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왔는데, 자, 박스에서 보니까 부정부패를 방지하여 싶다. 역관제는요 부정부패가 약이 돼요. 왜냐면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안 되니까 공무원을 있는 동안 좀 챙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히려 부정부패가 약이 된다. 니은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가 어렵다. 아니 확보하기가 쉽다. 이렇게 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정책도 같이 바뀌겠죠? 그렇게 되니까 행정의 안정성, 지속성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지. 이거 정부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늘 정책 책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 정책 책임의 확보가 용이하다. 그 방법은 뭘까? 정책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선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보세요. 그 선거를 통해서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굉장히 그 이번에 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미국 사회에서. 그 대부분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두 번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통령이 재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선거라는 걸 통해서 정책 책임을 물은 거예요. 그 지금 트럼프가 있는 그 마고? 그 리조트가 마고 리조트인가? 거기 상공에다가 최악의 대통령 트럼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창고에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보였다고 그래요. 트럼프 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만 잘 그 대처를 했더라면 재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텐데 트럼프가. 왜냐면 트럼프 있는 동안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미국 경제가. 코로나 상황만 대처를 잘했더라면 거의 재선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가 트럼프를 완전히 내쳐버렸네. 자, 미음. 직업 공무원제 정착에 도움이 된다. 틀렸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이 바뀌니까 직업 공무원제가 확립될 수가 없잖아. 공무원의 충성심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공무원의 충성심의 확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충성심의 확보예요? 정당에 대한 충성심의 확보입니다. 각각의 정당. 응? 왜냐면 공무원을 임명할 때 각 정당의 당원들을 공무원에 임명하게 되니까. 그래서 기업, 니은, 미음은 역관제 장점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이지 부정부패가 나타난다.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확보가 어렵다. 그 다음에 또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한다. 이런 내용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이에요. 오케이? 그렇잖아요. 반면에 정부 관리제 민주화에 기여하는 것, 정책 책임을 확보하는 것, 공무원들의 충성심 확보가 용이하다. 이런 부분들은 역관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특징이고. 그죠? 네. 자, 1번에서는 역관제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틀렸어요. 역관제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2번. 역관주의하고 실적주의 설명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왔는데, 자, 개요.
여권전의 실적 이외의 요인을 고려하는 임용 방식으로 정책인 요인과 혈연 지연 등이 포함된다. 여권전은 정책 요인에 의해서 이제 공무원 임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혈연 지연 이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혈연하고 지연하고 연관되는 것은요, 정실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혈연 지연 이것과 연관되는 것은 정실주의인데, 정실주의하고 여권제가 물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여권제하고 정실주의는 다른 제도예요. 정실주의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유럽에서 나온 겁니다. 왕이 자기의 친인척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뭐 백작, 남작 이런 자기를 그 부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정실주의의 특징이라고 표현하시는 것들이야. 오케이? 정실주의. 혈연 지연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여권제하고 연결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정실주의는. 근데 여권주의는 정실임용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민주주의 실천 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바이든은 국민들에게 공약을 제시하고 대통령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공무원을 임명한단 말이야. 이 주요 공무원을 임명할 때는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의 당원들을 선거의 공헌도나 충성도의 바탕을 두고 이게 공무원 임명이 이루어져요. 오케이? 여기에 정실이 작용할 수 있어. 아셨어? 여기에서 정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선거의 공헌도나 충성도 이런 것들은 객관적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이 임명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실이 개입될 수는 있다. 그 말이야. 그런 면에서 여권주의는 정실이 개입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실이 명의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민주주의 실천을 위하는 거리가 멀었다는데 여권주의가 도입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민주주의 발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권제가 도입되는 그 당시부터 이 민주주의와 연관돼서 이 여권제가 도입됐으니까. 지금 여권제는 정치 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해준다. 맞는 표현이죠? 1. 실적주의는 정책 중립에 착해서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시켰다. 실적주의는 정책 중립에 집착함으로써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시켰다. 이 얘기는 이 실적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중립을 기할 수 있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공무원 임명에서 모든 정책인 요인은 배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사행정이 소극화되고 형식화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제가 도입되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여권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측면이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제가 나타내는 이러한 소극적인 측면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적적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한편에서는 또 뭐가 나오고 대표관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적적 인사행정 약간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적적 인사행정은 뭐에 관한 거냐면 실적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여기다가 부분적이지만 이렇게 역관제적 요소를 가미시키자는 것이 바로 적적 인사행정에 관한 것입니다. 오케이?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실적제는 굉장히 소극적인 제도라고 그랬잖아. 어떤 측면에서 소극적인 제도야? 역관제 폐해 극복을 하겠다는 역관제 문제점을 극복하는 이런 관점에서의 소극적인 제도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정책 요인을 다 배제해요. 실적제 하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실적제의 제도가 지니고 있는 소극적인 측면, 그런 것들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실적제에다 여권제적 요소를 이렇게 가미시키자. 그런 얘기예요.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대통령이 바뀝니다. 장관, 차관 다 바뀌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에 해당되는 거야? 역관제적 요소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물론 1급 공무원까지도 1급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장차관은 대부분이 바뀌고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변동이 없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역관제적 아니 실적제적 특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제 플러스 역관제 이렇게 같이 그 혼합해서 병행해서 제도를 실시하는 거 이것을 적적 인사행정이라고 표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리을 실적주의는 정책 중립에 집착함으로써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실적제가 지니고 있는 소극적인 측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역관제적 요소를 이렇게 가미시킨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적적 인사행정이라고 표현한다. 이제 이 적적 인사행정이 쭉 전개되면서 대표관리제 요소도 이제 수용이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대표관리제도 넓게 보면 적적 인사행정 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관리제라고 하는 것도. 미음,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리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분들, 국민에 대한 관리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뭐야? 역관제의 특징이겠지. 그지? 예. 관료의 대응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역관제의 특징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자, 국민들에게 공약을 제시했는데, 국민들이 그 공약을 지지하게 되니까 대통령을 선출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공무원 임명했는데, 공무원들은 공약을 제대로 실천에 옮겨야겠지? 그래야 다음 선거에 또 기대할 수 있잖아. 이게 바로 뭐야? 대응성과 책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이게 바로 대응성과 책임성이에요. 곧 뭐다? 민주성하고 관련되는 것이다. 요 대응, 대응성과 책임성. 이게 바로 민주성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자, 2번에서 역관주의 실적주의의 설명에서 옳은 것으로만 모두 그런 것, 그런다면 정답은? 기억은 틀렸지? 니은도 틀렸어요. 이 역관주의는 초기부터 민주주의 실천 원리에 바탕을 두고 전개된 그런 제도예요. 역관제라고 하는 것은. 디귿하고 리을은 맞는 표현이었어요. 미음은 역관제의 특징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정답은 디귿하고 리을 이렇게 두 가지다. 자, 그 다음에 3번. 대표관리제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관제에 대해서 실적제, 실적제에 대해서 대표관리제예요, 각각. 오케이? 그렇다면 이 대표관리제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리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명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대표관리제다. 그래서 대표관리제의 공무원 채용 기준이 뭡니까? 출신집단. 출신집단. 그러니까 그러한 다양한 출신집단의 바탕을 두고 이제 관료들을 임명한다는 거죠. 그럼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이나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 바로 그런 명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표관리제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치? 2번. 할당제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대표관리제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바로 역차별의 문제예요.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전문성이 저해된다. 네? 전문성이 저해됩니다. 3번 실적제 구현과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전에 얘기하기를 실적제 하면 뭐 생각하라고? 공개 경쟁 시험이에요. 아셨어요? 공개 경쟁 시험. 그걸 통해서 이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 실적제입니다. 자,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이제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이것은. 이건 형식적 평등이지. 장애인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일반인하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장애인이 일반인하고 똑같은 조건에 경쟁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리해요. 이건 단지 형식적 평등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들을 공무원에 채용을 하려면 따로 일반인은 일반인들끼리 장애인은 장애인들 이렇게 구분해서 선발해야만이 일정하게 이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구분해 선발한다라는 건 뭐야, 이것은? 이것은 실질적 평등에 해당되는 거겠지. 그치? 이건 장애인들을 일반인하고 구분해 선발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조건에 경쟁하게 된다면 이들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일반인, 장애인, 저소득층 구분 모집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해 선발하는 거죠. 커트라인도 각기 달라요. 응? 이게 대표 관리제의 특징입니다. 실질적 평등. 아셨어요? 실질적 평등. 그래서 3번 실적제의 구현과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틀렸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능률성이지만 대표 관리제는 뭐라고? 형평성의 이념입니다. 4번 우리나라 현재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 등에 대한 공직 임용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맞죠? 근데 여성의 공직 임용 확대 노력 우리 여성 합격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양성평등 채용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여성 합격자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 남성의 공직임용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3번에서는 3번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3번. 4번. 다음 제도에 대한 흠에서 옳다는 것. 자, 박스에서 보니까 킹슬리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그 사회의 주요 인적 구성에 기반해서 정부 관료제를 구성함으로써 정부 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하려는 의도에서 발달했다. 이 개념을 처음 사용한 이 대표 관리제라는 제도 도입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은 바로 킹슬리입니다. 오케이? 킹슬리. 그래서 그 사회의 주요 인적 구성에 기반해서 정부 관리제를 구성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1번 관료들은 누구나. 그러니까 지금 4번에서는 대표 관리제 대표 관리제에 관한 문제예요. 대표 관리제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입니다. 1번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2번 크렌츠는 이 제도의 개념을 비례대표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반대했다. 킹슬리가 이걸 처음 도입하게 되고 이 크렌츠라는 인물은 뭐냐면 관료 조직에 있어 각 계층이 있잖아요. 그 각 계층도 골고루 이렇게 대표성에 맞게끔 채용하라는 얘기야. 응? 여기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장단을 보면요. 이 정도 비율로 구성이 됐다는 거야. 교장단이. 근데 전체 초등학교 교사를 보면 오히려 반대랍니다. 비율이 이 정도 된대요. 여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다면 이 교장단의 비율도 이 비율에 맞춰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비례대표잖아. 여기서 말하는. 이 교장단도 이런 식으로 전체 그 구성원의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걸 주장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크렌치의 비례대표로까지 강조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렌츠는 이 대표 관리제 내용을 비례대표로 확대하는 것을 주장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걸 반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각 계층에 있어서 이 구성원들의 비율도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랄지 또는 이런 비율이랄지 이런 것도 맞춰야 된다는 게 전체적으로 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이 사람이 학자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그렇죠? 이거 어떻게 현실로 다 맞출 수가 있겠어. 3. 라이퍼는 이 제도의 개념을 확대해서 사회적 특성 외에 사회적 가치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특성이라고 한다면 사회 내 각 계층 또는 지역 이런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우리 사회의 특성을 보세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기업들 본사 전부 다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온 제도가 뭐였어요? 지방 인재를 채용하는데 각 지역의 혁신 도시에 있는 그 공공기관들 있잖아. 그 지역의 인재 채용을 우선으로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혁신 도시에 그 위치해 있는 공공기관에서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그 가운데 30%, 30명은 그 지역의 그 대학 출신입니다. 이들을 선발하라는 얘기야. 30%는. 응?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러한 사회적 특성 외에 사회적 가치까지도 같이 포함시키고 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라고 한다면, 형평성을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 뭐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자, 이런 가치들도 포함하고 있는 제도, 이게 바로 대표관리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갖고 있다.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대표관리제는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그랬어. 그 다음 또 다른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문성을 줘야 한다. 아셨어요? 역차별의 문제와 그 다음에 전문성을 줘야 한다. 그 4번 문제에서 3번에 나왔는 라이퍼가 말하는 대표관리제 제도의 특징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응? 최근에 제기된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자, 4번의 정답 몇 번? 크렌츠는 비례대표로까지 이것을 확대할 걸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크렌츠예요. 오케이? 5번. 대표관리제의 설명에서 옳은 것은 1번. 행정의 효율성, 효과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 효율성, 효과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은 실적제에 가깝습니다. 이건 형평성하고 연관되는 거니까. 두 번째,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과 무관하게 전체적 이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틀렸죠? 아까 그 4번 문제에서 1번 지문에 나왔던 거. 그처럼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이나 가치, 그 다음에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게 아주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는 게 미국 사회예요. 미국 사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양한 인종들이 분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인종들이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정치 집단 있잖아. 그게 민주당이 됐건 아니면 공화당이 됐건 아니면 뭐 특정의 어떤 그 이익 집단들 이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그런 정치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단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래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공무원이 되어서 정책들을 수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거죠. 거기에. 오케이? 자, 그런 시각에서 대표관리제는 관료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배경이나 가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3번. 엄정한 능력에 따른 채용을 통해서 관료를 선발한다. 뭐야? 실적제. 그 엄정한 능력이라는 것은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거잖아. 그치? 이게 엄정한 능력인 거예요. 4번. 우리나라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대표관리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이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이것도 대표관리제를 반영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갈까? 근데 여성들의 합격 비율이 더 높으니까 그 조정을 할 필요가 있죠. 보면 양성평등 시험 목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5번에서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국가유공자들 공무원 채용해서 우대하죠. 가산점 부여하고
그것은 대표관리제 제도에 해당된다 안 된다. 국가유공자 우대제도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국가유공자 우대제도는 국가에 공을 세웠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에서 우대하는 겁니다. 오케이? 가산점을 부여하고 국가유공자는 출신집단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셨어? 국가유공자는 출신집단하고는 관계가 없고 국가의 공을 세웠기 때문에 국가의 공을 세웠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에서 이렇게 우대하는 거예요. 역관제 실적제 대표관리제에서요. 대표관리제는 반복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제도들이 같이 한 문제에 포함돼서 출제가 되지만 그래도 대표관리제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 대표관리제 제도에 해당되는 것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이 제도들이. 아마 한 5년 정도 지나면 따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이거 왜 다문화 가정 출신 해서 또 뽑을 거야, 이렇게. 응? 지금 다문화 가정 출신들도 점점 이렇게 우리 사회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점점. 응? 자, 6번 봅시다. 직업공무원제의 설명을 쏠 차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이 전문적인 직업이 되는 제도. 이게 직업공무원제도입니다. 공무원이 전문적인 직업이 되는 제도. 그러면 이 직업공무원은요 학력과 연령을 제한합니다. OX. 직업공무원 제도는 직업공무원은요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젊고 유능한 인재. 그래서 연령과 학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제도는. 자, 직업공무원제는 개방형 폐쇄형. 폐쇄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계급제하고 연관돼야겠지? 폐쇄형이니까. 그럼 일반행정과 전문행정과? 일반행정과. 일반행정과예요. 그러니까 직업공무원의 특징은 폐쇄형, 계급제, 일반행정과입니다. 직업공무원제는 그리고 연령과 학력을 제한한다. 이게 직업공무원제의 특징들이야. 우리나라도 직업공무원제의 제도가 도입돼 있어요. 왜냐?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돼 있잖아. 그리고 공무원은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돼요. 겸직을 금지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도 밖에 계속 피우나? 지금도? 계속? 1월에 비가 오는 거 참. 우리나라도 직업공무원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년이 이렇게 그 60세로 돼 있고 겸직 금지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연령과 학력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연령 제한이랄지 학력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특정직 공무원 가운데는 연령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직 같은 경우는. 근데 일반직 공무원은 연령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업공무원제는 전문 직업 관료에 해당한다, OX. 전문 직업 관료. 이 표현을 보세요. 전문 직업 관료라는 것은 관료라는 직업.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전문적인 직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에요. 응? 직업 공무원제는 여기는 채용 당시의 능력을 중시한다.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중시한다.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중시한다. 직업 공무원에 있어서는. 자, 그렇다면 1번. 공무원 집단이 환경적 요인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화 될 우려가 있다. 맞죠? 폐쇄형의 형태를 취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폐쇄형의 형태를 취하니까. 오케이? 네. 여기서. 2번. 직업공무원제가 성공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맞죠? 3번.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 일관성 유지에 유리하다. 직업공무원은요, 생애직이에요. 생애직입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 그 다음에 일관성 유지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4번, 직업공무원제는 일반적으로 전문행정과 양성 유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부응한다. 이건 일반행정과라고. 일반행정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내용은.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부응한다. 전혀 거리가 멀어요. 전문 직업관료란 행정의 전문성과 관련되는 표현이 아니지. 전문 직업관료라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그 관료,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전문적인 직업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에. 6번의 정답 몇 번? 4번. 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인사행정의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균형 인사정책은 대표관리제의 단점, 즉 소유집단에 대한 배려가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여러분들, 소유집단에 대한 이건요, 국어실력이에요. 소유집단에 대한 배려는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거 아닌가. 그렇지 않겠어요? 국어실력 갖추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유집단에 대한 배려는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시킨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얘기했잖아. 대표관리제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바로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 다음에 또 전문성이 저해된다. 요 표현 얘기했잖아. 응? 요 내용들을 설명했어요. 2번, 대표관리제는 정부관리제 인적 구성의 대표성 확보를 통해서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다양한 그 사회 구성원들을 이렇게 채용하게 되니까. 다양한 출신들을. 3. 역관제는 정당정치의 발달과 행정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역관제는 정당정치의 발달에 기여합니다. 왜냐하면 정당 중심으로 공무원 임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행정의 민주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4번 역관제는 정치 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정책 과정의 능률성을 제고한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에서 좀 혼동하면 안 돼요. 3번하고 4번 헷갈리죠? 헷갈리지 않아요? 아니, 3번은 민주성 제고에 기여한다. 4번은 뭐라고 했어?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 민주성하고 능률성이라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이념 아닙니까? 3번의 내용은 역관제는 정당정치 발달과 행정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하게 되는 거 맞죠? 4번 볼까요? 자, 역관제는 정치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킨다. 보세요. 대통령이 자기 선거를 지지했던 자기와 정치념 일치되는 민주당에 속해 있는 당원들을 공무원에 임명을 해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하고 공무원이 정치념이 서로 일치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 국민과 약속인 공약을 제대로 실천에 옮길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역관제는 정치 지도자들의 행정 통솔력을 보다 더 강화시킬 수가 있다. 맞죠? 그러면 정책 과정의 능률성이 제고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된다면 행정의 통솔력을 강화되니까 이런 편이야.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서로 정치념이 서로 일치되니까 대통령의,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대통령하고 이게 지어졌네. 장관, 차관들 전부 다 정치념이 전부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임명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게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런 면에서 정책 과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킨다. 오케이? 여기서 자,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나올 때는 앞에 나와 있는 그 전제 조건 있잖아요. 앞에 나와 있는 그 전제 그것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 정치 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정치권의 능률성이 제고된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7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1번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나하고 같이 이제 문제 풀 때는 내가 3번, 4번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7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을 보니까 공부를 했다면 확실히 틀렸죠? 균형 인사정책은 대표관리자의 단점, 즉 소외 집단에 대한 배려가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역차별을 야기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1번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다른 뭐 그래서 2번, 3번, 4번 이거 읽으면서 헷갈려하지 말고 확실한 거 나오면 그냥 찍고 넘어가야지. 자, 또 8번 봅시다. 인사행정의 주요 원리와 제도의 설명을 찾는 거 1번. 제국공 문제는 절대 왕정 시기에 관료제의 연원을 두고 있고 장기 근무를 장려해서 공직을 전문 직업 분야로 인식하게 했다. 네, 유럽에서 절대 왕정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왕이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이 관료제의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왕이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관료들을 이렇게 임명한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바로 왕의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 관료 조직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절대왕정 시기에 관료제의 연원을 두고 있는데 장기 근무를 장려하고 공직을 전문 직업 분야로 인식하겠다. 이 직업공무원제의 정착이. 특히 유럽에서는. 근데 미국은 직업공무원제가 정착되지 못했어요. 왜? 미국에서는 개방형 형태를 취하니까. 아셨습니까? 미국은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그 농경사회가 지배해왔던 곳 이런 곳들은 이런 직업공무원제가 많이 확립되어 있어요. 2번 대표관리자는 영국학자 킹슬리는 정부관리제 구성에서 사회 내 주요 세력의 분포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맞죠? 출신집단에 따라서 3번 실적주의는 미국에서 펜들턴법 제정으로 공개경쟁시험을 도입하고 연방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여러분들 펜들턴법의 제정, 1883년도 이 펜들턴법의 제정을 통해서 공개 경쟁 시험 제도가 도입되죠. 그 시험을 통해 이제 공무원을 선발하게 되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므로써 실적제가 도입되는 거죠. 자, 펜들턴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 펜들턴법에 시중 공약. 내가 펜들턴법 하면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시중공약이 딱 떠올라야 돼요. 내용을 다 암기할 수는 없어도 이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시가 뭐야? 이건 15이명입니다. 중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은 공개경쟁시험제도. 연방인사위원회 설치. 오케이? 시중 공연. 4번 역관제는 미국의 잭슨 대통령은 공무원의 장기 근무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공직의 대중화를 독려했다. 여러분들 역관제에 있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공무원이 바뀌니까 공무원의 장기 근무의 순기능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케이? 공무원의 장기 근무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잖아요. 그죠? 직업공무원제도입니다. 자, 8번에서는 4번이 거리가 있죠. 8번에서는 4번이 틀렸어요. 여기서는. 자, 9번. 인사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까 직업공무원제의 중요 특징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려면 연령도 제한하고 학력 제한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최근까지 연령 제한했어요. 9급은 만 28세까지 시험 볼 수 있었더라고. 9급은. 그럼 아마 여기 시험 볼 수 없는 친구들도 많을 거야. 그때는 만 28세까지였으니까. 연령 제한을 한 거죠. 여러분 9번에서는 1번이 틀렸습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연령과 학력을 제한한다.
두 번째, 대표 관리자는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두고 있고, 3번, 여권주의는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에게 공약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그 공약을 지지했으니까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임명하면 이 공약을 실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다음 선거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응성과 책임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인 거지. 여기서. 대응성과 책임성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민주성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민주성하고 연관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권주의는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 4번,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 승진의 기회를 개방형보다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 승진의 기회를 개방형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 그 말은 뭐냐면, 폐쇄형 인사제도라는 것은 자리가 생기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그 조직 내에서. 개방형은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내부 승진의 기회는 폐쇄형이 더 기회가 많다고 봐야지. 개방형하고 폐쇄형 가운데 리더의 리더십이 강화되는 건 뭐다? 개방형, 폐쇄형. 리더의 리더십이 강화되는 거. 응? 개방형이에요, 폐쇄형이에요? 폐쇄형은 자, 여기 자리가 생기면 이 내부에서 경쟁을 하죠. 그죠? 내부에서 경쟁해서 이제 적임자를 임명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개방형 형태란 내부에서도 올라오지만 내부에서도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더 입장에서 볼 때는 개방형 형태를 취할 때 내부 구성원을 견제할 수 있잖아. 말 안 되면 외부에서 데려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리더의 리더십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은 개방형이죠. 폐쇄형보다는, 오케이? 리더의 리더십이 강화되는 것은 개방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유의해둬야 돼. 리더의 리더십이 강화되는 것은 개방형이다. 9번의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자, 10번 볼까요? 중앙인사기관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독립합의형은 역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제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지만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독립합의형에 해당하는 것이 연방인사위원회예요. 오케이? 연방인사위원회. 여러분들, 연방인사위원회는 아까 실적제에서 등장을 했죠? 독립합의형. 그래서 연방인사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올해 이제 공무원 채용 규모 이런 것도 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서 공무원을 채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결정하고, 이렇게 다 하게 되니까, 외부 정책 영향을 공무원 임명해서, 외부 정책 영향을 배제할 수 있게 돼요. 아셨어요? 연방인사위원회는. 그래서 역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제를 발전시키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독립합의형을. 두 번째, 비독립 단독형의 대표적인 것이 인사혁신처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죠? 인사혁신처장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차관급이니까. 비독립이잖아. 그리고 인사혁신처, 처장이 있어요. 단독형이에요. 비독립 단독형. 그래서 집행부 형태로 인사위원장의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해주지만, 가능하게 해주지만, 인사위원장의 정실화를 막기는 어렵다. 자, 여기 인사혁신처가 있단 말이야. 처장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인사를 단행하는데,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외부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뭐 이래서 지금 뭐 그런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겠지만, 과거에는 비일비재했어요. 청와대에서 전화를 해요. 갑자기 인사철 되니까 어때 처장님
잘 계십니까? 어떻게 뭐 요즘 조금 있으면 이제 인사철도 다가오는데 제 후배 누가 있는데 걔 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끊어요. 직접 지명을 했으니 인사에서 좀 우대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작용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에? 한 사람에 의한 인사권자가 한 사람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외부 영향력이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정실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인사행정의 정실화. 오케이? 그런 걸 차단하기 힘들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런 경우는. 외부 영향력을 차단하기가 쉬워요. 왜? 복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에? 3번 독립단독형은 독립합의형하고 비독립단독형의 절충적 성격을 가진 형태로 대표적인 예로서는 미국의 인사관리처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 등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미국의 인사관리처 어디나 우리의 인사혁신처하고 비슷한 기구예요.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비독립 단독형에 해당되는 것들이야. 네? 비독립 단독형입니다. 비독립 단독형. 4번. 정부 규모의 확대로 전략적인 인적 자원 관리가 강조됨으로써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및 기능이 보다 중요시된다.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강조되니까 그런 시각에서 전략적인 인적 자원 관리가 강조된다라고 한다면 중앙 인사기관의 역할도 그만큼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각에서. 자, 10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11번. 고충 처리 제도하고 그다음에 소청 심사 제도의 설명을 쏠 차는 거. 고충 처리하고 소청 심사. 내가 보통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잠이 들거든요. 잠자는 시간이. 근데 어제 뭐 자리 좀 정리할 게 있어갖고 하다가 그냥 그 잠자는 시간 타임을 놓쳐버렸어요. 잠이 안 오잖아. 막 12시, 한 1시 정도 잤을 거예요. 근데 막, 왜냐면 오늘 여기 오려면 내가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막 몸부림을 했죠. 빨리 자려고. 그러니 더 잠이 안 오더라고. 거의 날 새다시피 했어요, 지금. 잠을 못 자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잠자면 이제 또, 물론 이제 배를 울리긴 해왔지만, 모르잖아, 또. 그래서 아침에 수업을 하는데, 머리는 빙빙 돌지. 그 다음에 막,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아, 정말 괴롭더라고.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시간 되니까 제 컨디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첫 시간 너무 힘들더라고. 지금 굉장히 어지러워요, 지금. 잠 못 자서 그런가. 근데 정말 괴롭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막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면 와서 수업 듣는데 막 힘들고 짜증나잖아. 응? 졸리고. 그냥 푹 자요, 그냥. 응? 집에 가서는. 정말 괴롭다. 자, 11번에서 고충 처리하고 소청 심사에 관한 것인데, 거리가 있는 거,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양자 모두 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맞죠? 고충 처리하고 소청 심사. 2번, 고충 심사위원회하고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은 관계기관의 자항을 계속하고 있다. 소청 심사위원회는요, 결정사항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이 돼요. 소청심사위원회는. 근데 고충심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고충을 심사하는 거잖아. 이건요, 그 공무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배려적 성격에 해당되는 거예요. 고충을 심사에 처리할 수 있는 건 해결해준다. 그거니까. 그래서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나타내요. 3번,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해 처리합니다.
4번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이익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제적이와 제적이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결정을 합니다. 응? 굉장히 특이한 요건이야. 그치?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3분의 2고 과반수예요. 아셨어요? 자, 11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정답이 2번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요, 원징계보다 무거운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원징계보다 무거운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재심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을 할 경우는 이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재심 청구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원래의 징계보다도 더 무거운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11번에서는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12번 문제부터 문제를 풀죠.